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 세연님께서 문의해 주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악보를 가지고 조바꿈을 해서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변경하고 또그 곡의 멜로디 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키를 바꾸고 그 원곡 음에 맞게 치려면 카포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노래 한 곡을 가지고 그 조바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전에 제가 이제 기타 이론에서 조바꿈 하는 법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리죠. 그래서 몇 번을 들어야 그게 조금 더 쉽게 다가오긴 해요. 그래서 세연님이 이제 실제 배우고자 하는 노래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이 곡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바꿈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게 있는데요. C, D, E, F, G, A, B, C. 이 도레미파솔라시도 기본 음계에서 미파와 시도는 반음이고 시도 나머지는 온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기타 지판에서 플랫 한 칸이 반음이거든요. 그래서 온음이니까 두 칸. 온음은 두 칸, 반음은 한 칸.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코드를 한번 변경을 해 보면 그 B플랫, 이제 세원님께서 얘기하신 인터넷에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악보가 B플랫 악보가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그 악보를 G코드로 이제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하셨어요. 근데 B플랫 그 악보에는 나오는 코드가 지금 B플랫, F7, E플랫 코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코드가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일단 B플랫이 위치가 어딘지를 보시면 돼요. 이 C, D, F, G, A, B, C를 쭉 적어 놓고, B플랫이면, 여기 지금 A하고 B 사이에, 여기가 B플랫이죠. 반음. 여기 위치에서 지금 G 코드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G 코드. 그러면 여기서, 여기 위치에서 요 G 코드로 가는 거니까, 여기 사이는 온음이고, 여기가 반음이죠. 하나, 반음, 반음에서 온음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한음, 반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코드를 다 하는 반을 내려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코드 바꿀 때는 하는 반, 뭐 두음 반, 이런 건좀 헷갈려요. 근데 무조건 그 아까 여기 지판에서 설명드렸던 게 플랫 한 칸이, 그 플랫 한 칸이 반음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반이면 세 칸, 세 칸을 내려왔다고 보면 되죠. 여기는 온음이니까 두 칸, 여기는 한 칸이고. 근데 이거는 이제 코드 변경할 때는 일단 여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B를, B플랫이니까 조표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B만 생각을 하세요. B에서 G로 바뀌는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세 개. 세 개를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쉽게. 그럼 얘를 이제 세 개를 내려줬으면 G 코드가 된 거고. 그럼 F7에서 보면 F를 가면 여기 F에서도 얘부터 해서 하나, 둘, 세 개를 내려오는 거죠. 그럼 D. D 코드가 되는데, 뒤에 여기 세븐, 뭐, 마이너, 이런 거는 그대로 갖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코드 변경하는 법에서 제가 자세히 이거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조표 말고, 세븐이나 마이너, 이런 거는 그대로 갖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D 플랫, 아, D7이 되죠. 그리고 E 플랫 코드. E 플랫 코드는 E 플랫을 가세요. E로. E 코드로. 조표는 나중에 생각을 한다고 했으니까 2에서 하나, 둘, 세 개를 내려오면 C가 되죠. 그래서 얘는 C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B플랫 악보에서 나오는 코드 B플랫이나 F7, E플랫 이 코드는 G랑 D7, C로 변경이 된 거예요. 이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그각 키별로 지금 이제 G 키로 변경을 한 거잖아요. B플랫 키에서 G 키로. 근데 그 키를 변경을 하면 각 키별로 조표를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B플랫에서는 C하고 미의 플랫이 붙게 돼 있고 G코드는 파의 샵이 붙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C의 플랫이 붙는다고 그랬으니까 C는 B죠. 영어 이름이. 미는 E고. 그러니까 B의 플랫이 되고 E의 플랫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나오는 코드가 E플랫이 있었던 거고 여기도 C플랫이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바꾸는 코드는 G코드니까 G코드는 파의 샵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파는 F잖아요. F인데
여기 이제 바뀐 코드에는 F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이제 코드 나온 코드 중에 F 코드가 있었다. 그러면 F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코드는 그각 이제 키에서 나오는 코드를 뭐로 변경하는지를 먼저 따지는 거죠. B에서 플랫이나 뭐 이런 거 좁혀는 나중에 생각을 하시고 이 B에서 G로 바뀌니까 하나, 둘, 세개 내려온 것만 생각을 하세요. 세개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다른 코드들도 다세 개를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7은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D7이 되는 거고 E 플랫은 여기 2에서 하나, 둘, 세개 내려오니까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 키별로 적용되는 그 조표를 적용을 해주는 건데 여기는 지금 B 플랫 그 악보에서는 키에서는 C하고 미의 플랫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코드에도 C하고 미의 플랫이 붙었던 거고 G 코드는 파의 샵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F 코드가 없는 거에는 여기 이제 샵이 안 붙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변경이 됐다는 거. 이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키를 변경을 하고서 여기 이제 B 플랫이었으니까 G 코드로 변경하면 여기도 G 플랫이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여기도 이제 E로 E 플랫이었으니까 C로 바뀌어서 C 플랫 막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여기 붙은 이 조표는 이 B 플랫 키에서 적용되는 조표이기 때문에 여기 G 코드로 가져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키별 조표 붙는 순서도 한번 제가 이론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되시는 대로 제가 이제 올려드린 기타 이론 처음부터 한 번씩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조표 붙는 순서가 플랫 같은 경우는 시, 미, 라레, 솔도, 파 순으로 붙고 그 샵은 파도, 솔레, 라미, 시로 붙는데요. 이게 지금 시하고 미에 여기 붙어 있는 게 B 플랫 키거든요. 근데 얘를 따져보면 여기 조표만 붙은 거를 보고 이게 무슨 키 곡인지를 따지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시하고 미에 이렇게 두개 붙어 있죠. 그러면 마지막 붙은 이 조표에서 얘를 파로 보는 거예요. 걔 이름을. 얘를 파를 보고 파서부터 파, 미, 레, 도. 그 도, 근음이 어딘지를 따져보는 거죠. 근데 여기가 걔 이름이 시죠. 시가 근음인 거는 B잖아요. B키. 그래서 B키가 되는 건데 B키인데 여기 C 앞에 플랫이 붙기 때문에 그냥 C가 아니라 C 플랫이 되는 거예요. 얘가. C 플랫 키. 그리고 지금 샵이 하나 붙어 있는 거. G키는 파에 샵이 하나 붙는다고 그랬죠. 얘가 G키가 되는지를 따져보면 이 샵이 파도 솔레 라미 시 순으로 붙는데 마지막 여기 붙어 있는 조표를 시로 보는 거예요. 얘는 걔 이름을. 시로. 그러면 여기 시에서 하나씩 내려오면 시, 라, 솔, 파, 미, 레, 도 해서 솔. 솔이 근음인 게 G 코드죠. G. 그래서 G키가 되는 건데 얘를 이제 이렇게 여기 C부터 도까지 내려와도 되고 얘가 C니까 여기서 하나 올라가면 바로 도가 되죠. 여기 솔 자리가. 이렇게 해서 샵이 하나 붙은 게 그래서 이제 G키가 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조표 붙는 순서 제가 설명한 거 한번 다시 보시면 좀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코드가 B플랫 키를 G키로 변경했을 때 코드는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변경이 된 후에 만약에 얘를 이제 G키로 치긴 하는데 B플랫 음을 그대로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B에서 밑으로 여기가 요 위치니까 B플랫은 A와 B 사이에 있는 위치니까 여기에서 여기 반음 그리고 여기 온음 그래서 하는 반을 내려준 거잖아요. B에서 G로 음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려준 음만큼을 카포로 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하는 반은 아까 지판에서 반음이 한 칸이라고 그랬죠. 지판에서 여기 온음이니까 온음은 두칸 올려주는 거고. 그래서 하는 반이니까 총세 칸을 카포로 올려주시면 3카포를 하고 G키로 치시면 B플랫 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코드는 이렇게 바뀌었고 카포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알았는데 이걸 이제 멜로디를 연주를 하려다 보면 그 악보에 나오는 개 이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것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기본 C, D, E, F, G, A, B, C 이 상태에서 B였을 때그 악보에 보면 개 이름을 이제 오선지에서 개 이름을 읽을 줄 아시죠?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파솔파레 파솔파레 도도라 시시파 이렇게 돼요, 개 이름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미라레 솔도 여기 C, D, A, E, F, G, A, B, C 이렇게 써놓고 여기 C였을 때개 이름이 파예요. 파였으면 지금 G키로 변경한 거잖아요. 내렸잖아요. G키로. 그러면 파, 미, 레가 되죠. 레. G키였을 때는 레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솔, 솔이었을 때 여기 지금 C, C플랫이었을 때개 이름이 솔이었으면 솔, 파, 미가 되죠. 그래서 미.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게 파, 미, 레. 세 개씩 다 내려준 거예요. 삼음씨. 솔도 솔, 파, 미. 그럼 레도 레, 도, 시 해서 세개 내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처음에는 이게 좀 헷갈리니까 이거 C, D, E, F, G 딱 적어놓고 B키였을 때개 이름이 뭐였는지를 적어놓고 G키로 변경되면 음을 이렇게 하나씩 내려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만약에 또 도, 만약에 도였다. 여기 시, B플랫일 때 여기가 도였으면 도, 레, 아, 도, 시, 라가 되죠. G키였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라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하다 보면, 이제 B플랫에서 개 이름이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G키로 변경했을 때가, 개 이름은 이렇게 변해지는 거야. 레, 미, 레, 시, 레, 미, 레, 시, 랄라파, 솔, 솔, 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처음에는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고,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B 플랫 키를 여기 G 키 말고 E 키로 변경한다고 치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B에서 지금 솔이었으면 E 키로 변경되면 파미레 도 해서 도가 되는 거예요. 걔 이름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변경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시면 되고 이거 이제 조바꿈 하는 거 제가 이제 이론 올려드린 거에서 그거 다시 한번 그 참고해서 연습을 하시고요. 이거를 본인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바꿔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는 좀더 수월하게 그냥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어떻게 이제 멜로디까지 자세히 보여드리고서 일일이 다 적어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한 번씩 해보시고, 이건 이제 G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제가 이제 치는 주법은 올려드렸죠. 그래서 그거 보시고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거 이제 처음에 멜로디를 넣어서 치시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물론 그렇게 힘들게 연습을 했었고. 그런데 이거 이제 멜로디 치는 거 제가 이제 줄 번호랑 코드랑 이렇게 다 불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멜로디 치는 거 이제 가장 기본이 한 마디에 만약에 이제 요게 이렇게 한 마디란 말이에요. 그한 마디에 기본을 마디에 처음 들어갈 때는 이게 코드가 코드, 처음에 코드 근음하고 여기 들어가는 멜로디 음을 같이 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박자는 박자 길이만큼 제가 이제 8분음표로 다 쪼개서 멜로디를 한 박자씩 이렇게 치는데, 그 채워주는 박자는 3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건 본인이 손가락 좀 편한 대로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손으로 코드를 잡았을 때 나머지 줄이 그 코드 구성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줄에서 박자 길이에 만큼 채워주는 거랑 제가 만약에 3번, 4번, 4번, 뭐 3번, 2번 이렇게 쳤는데 그거를 본인이 뭐 3번, 4번 줄이 더 좋다 싶으면 그렇게 채워주셔도 돼요. 그 박자 길이만큼만 맞춰서 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될수 있으면 멜로디를 칠때 멜로디 음이 만약에 미였으면 미보다 더 높은 뭐 솔이나 파를 치면 그 멜로디 음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그 멜로디 음보다 낮은 음에서 쳐주셔야 그 노래에 들어가는 멜로디 음이 좀더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시면서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